그러니까 앞으로 인류 문명이 나아갈 방향이 제가 개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개벽의 핵심이 뭐냐? 참나 아냐 모르냐예요. 참나 모르던 문명에서 참나 아는 문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참나 아냐 모르냐. 내 나라는 에고의 뿌리가 참나죠. 나라는 에고의 시공간 안에 있는 에고는 아바타란 말이에요. 시공간 안에 있는 에고의 뿌리, 시공을 초월한 참나 자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유교에서는 양심, 우리 천부경에서는 본심,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불교에서는 불성. 이 참나 자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나 자리 아느냐 모르느냐 관건이에요. 그래서 참나 아는 양반들은 어느 종교, 어느 문파, 뭐 원불교도요. 참나 아는 양반들은 다이 개벽에 동참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참나 모르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시공을 초월한 나의 뿌리를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느님 자리, 불성 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참나 아는 게 답이다. 그래서 많은 불교 분들이 화두해야 견성한다, 염불해야 정토간다, 다 헛소리입니다. 참나 알아야 정토가고요. 참나 아는 즉시 정토예요. 살아서 정토. 살아서 천국. 살아서 하느님 자녀 되고, 살아서 천국 가고 다 합니다. 자, 참나 알아야 정토 간다. 염불해서 정토 가는 게 아니다.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참나 만나야 천국 간다. 화두해 가지고 견성하는 거 아니다. 참나 만나야 견성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참나 알아야 견성한다. 참나 알아야 천국 간다. 참나 알아야 정토 간다. 참나 알아야 인간의 기본값, 본래의 기본값, 육바라밀 이니에이지의 그 양심의 기본값이 발현된다. 참나 알아야 사람 된다. 이게 개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나 알아야만 이 개벽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참나가 아니다, 불교는 참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무하다, 뭐 공이다, 뭐 중간파가 어떻고 뭐별뭐 소리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판단하세요. 아, 저 양반은 참나 모르는구나. 참나 아는구나, 참나 모르는구나. 이것만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참나가 발현될 때가 와요. 그러면, 아, 이게 참나구나. 참나 안 사람은 모두 이 개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체로서. 참나를 알리세요. 이게 답입니다. 참나를 주변에 알리세요. 참나의 실존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세요. 참나의 증인이 되세요. 이게 개벽을 하는 방법이고, 이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개벽입니다. 인류가 참나 알고 사는 문명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